대리 꿀팁은 카카오만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카카오와 로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로지만 사용하시는 대리기사님들이나 생초보, 초보 기사님들이나 중수 기사님들이나 고수 기사님들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일반 고객님들 역시 모든 분들이 유용하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더 좋은 정보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3개월 대리 꿀팁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구독하시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대리운전 경험과 2015년부터 오늘까지 저의 8년을 바로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배 많이 부르실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저도 더 좋은 정보 업로드 할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밤 11시 9분에 출근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퇴근해서요. 오후 3시 30분 정도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아침 새벽 5시 정도까지 한 13시간 반 동안 대리 꿀팁 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또 개인적인 일로 군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밤 10시 정도쯤 집에 왔지요. 출근 준비하고 지금 출근한 겁니다. 오늘 한숨도 못잔 거지요? 커피를 좀 마셔서 지금 뭐 졸리고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은 숙제 위주로 타야 될것 같습니다. 대리 꿀팁 구독자님, 우리 대리기사님들, 오늘 안전운전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반 구독자님들, 행복한 밤 되세요. 저도 안전한 운전 할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21분, 법인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로지 숙제도 걱정스럽고요. 법인 숙제, 로지 숙제 다 해야 되는데요. 법인콜이 네다섯 개가 바닥에 보이긴 합니다. 우선 로지 세개다 켰어요. 로지 숙제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신히 법인 숙제하고 로지 숙제. 우리 회사 법인콜 김포장기동 5만원 잡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할수 있게 됐습니다. 3.5km 거리. 택시 타고 빨리 가겠습니다. 새 콜입니다. 늦지 않게 가야죠. 지금 택시 기사님들 장거리만 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너무 감사한 기사님께서 대리 기사냐고 이렇게 여쭤보시고 반대로 빨리 다시 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기사님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고맙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새 콜이니까 저 때문에 또 기다리면 안 되니까요. 택시비는 5,000원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한 3, 4분 더 나머지 두 기사님께서 기다리셨네요. 법인 기사님 한 분, 일반 기사님 한 분요. 도착하자마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택시가 안 잡혀서 좀 늦었다고요.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또 기분도 안 나쁘시고
서로 조금 이해해 주시지요. 김포 장기동에서 완료했습니다. 로지 숙제와 법인 숙제 간신히 해서 다행입니다. 장기역, 장기동 신한프라자로 이동 중입니다. 서울 택틀과 셔틀 탈수 있는 위치요. 방금 전에 완료한 오더는 고객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팁을 4,000원 주셨습니다. 지갑을 탈탈 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받았고요. 고객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법인콜로 김포 운양동 CGV 운양동 먹자요. 운양동 먹자에서 영종도 하늘도시 여기가 장기동 신한프라자고요. 영종도 하늘도시가 떴는데요. 요금이 안 맞아서 잡고 나서 상황실에 전화해서 콜 취소했습니다. 영종도 하늘도시에서 완료했을 때는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에 중산동 1882-13번지 편의점에서 기사님들 같이 모여서 서울 택틀 하시던지 인천 택시 송도 로터리 이렇게 가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장기역 주공 아파트 버스 정류장 장기동 신한프라자 아래쪽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이음 2번 신임야 버스가 강남역까지 이렇게 갑니다. 01시에 강서 합정 가는 셔틀 지금 대기하고 있네요. 영종도 하늘도시 영종 힐스테이트 앞 CU 편의점 중산동 1882-13번지에서 운서역 근처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운서 119 안전센터 운서역 이쪽으로 가시면 운서동 2796-1번지 편의점에서 기사님들끼리 모여서 서울 택틀, 송도 로타리 택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밤 시간대 스카이 72 골프앤리조트 골프장 인천공항 충전소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화물 청사역 가는 무료 셔틀버스 있습니다. 공항 화물 청사역에서 다시 스카이 72 골프앤리조트 골프장 무료 셔틀버스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역 주공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이음2
01시 20분 지나가는 거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갑니다. 버스터미널역 근처에서 세비썸 플로팅 아일랜드 도보로 걸어가시면 1.8km입니다. 더 리버에서 가끔 콜이 또 나옵니다. 더 리버에서 콜이 나오면 고속버스 터미널역 버스 정류장에서 3012번 타시고 동작대교 전망 카페에서 내리셔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862m 걸어가시면 되네요. 반포 한강 시민공원에 더 리버하고 세비썸 플로팅 아일랜드는 오더 요금이 5,000원, 10,000원 높지요. 02시 18분에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한숨 조금 잤네요. 신논현역 논현동 200번지 앞에서 구리 마석 가는 셔틀 타고 볼 일이 있어서 학동사거리에 3시 출발 셔틀 타고 왔습니다. 구리 마석 가는 셔틀은 막차가 04시 05분 논현동 200번지에서 출발하고요. 30분 간격으로 셔틀이 있습니다. 건당로지 D3로 논현동에서 수원 35,000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민속촌 앞쪽 용인 보라동에서 완료했습니다. 보라동 먹자로 1.3km 걸어가겠습니다. 함보라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방금 완료한 오더는 업소콜이었는데 수원 IC로 이렇게 오다가 올라왔고요. 제가 35,000원에 자동 들어와서 잡았는데 대기가 20분 정도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도착지도 수원 IC 근처가 아니라 용인 보라동까지라서요. 고객님한테 출발 전에 4만원 말씀드리고요. 협의가 돼서 4만원에 완료했습니다. 보라동 578-1번지 KB국민은행 용인 보라지점 옆에 ATM기 옆에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따뜻하네요. 보라동 먹자에서 가장 빠른 버스가 민속촌 앞에서 0-20분에 지나가는 30번 마을버스 신가로거리 구성 보정역 죽전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민속 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신논현역 K씨 사옥 가는 1560번 버스는 0-23분에 첫차가 지나가네요. 116-3번 분당 성남 모란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0-43분에 첫차가 지나갑니다. 1560번 타고 신논현역 K씨 사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논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는 친한 기사님과 식사하고 프로그램 켜니까 저는 남양주 호평동 3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고요. 우리 친한 기사님은 장안동 이렇게 잡고서 퇴근하신다고 하네요. 609m 거리입니다. 완료한 다음에 광역버스 타고 쪽잠 자면서 퇴근해야겠습니다. 호평동에서 완료했습니다. 판곡초등학교 현대 아이파크 버스 정류장에서 1100번 타고 신논현역 논현역 중버스 정류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면서 쪽잠 자면서 가야 되겠네요. 호평동 637번지. 평내동 호평동에서는 이마트 남양주점, 호평상업지구 이마트 버스정류장에 앉아 계시면 강남 학동사거리 택틀 할수 있습니다. 1100번 타고 신논현역 논현역 중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쪽잠 자겠습니다. 대리 꿀팁 구독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출근을 해서 법인 로지로 하나도 안 타고 일반 로지로 콜을 탔을 때 프리미엄 기사 법인 숙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건가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법인 노지로 하나도 안 타면 법인 숙제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출근 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매해서 법인 숙제를 못할것 같다.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법인 노지는 아예 꺼버리시면 됩니다. 일반 로지로만 타시면 됩니다. 법인 노지로 아무것도 안 타면 출근을 안한 겁니다. 프리미엄 기사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숙제는 한 달에 평일 10일 이상 법인 로지로만 하시면 됩니다. 신논현역 교복 논현역 중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아, 깊게 잤네요. 이제 퇴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매출은 법인 노지로 07시 전에 한 건, 07시 이후에 한 건, 건당 노지 D3로 한 건, 로지 3건, 팁 4,000원. 추가 협의요금 5,000원 포함 124,000원 매출입니다. 기사님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셨고 돈 많이 버셨습니까? 오늘 저녁도 파이팅 하세요. 대리꿀팁 구독자님, 우리 일반 고객님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요! 잠깐만요.
대리 꿀팁,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우리 대리 기사님들이나 우리 일반 고객님들, 구독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아직 좋아요 엄지척 안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바로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